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마음 편한 로스팅, 선브랜딩 할 것인가, 후브랜딩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브랜딩은 미리 콩을 섞어가지고 로스팅 하는 거고, 후브랜딩은 다 볶은 다음에 그걸 따로 로스팅을 하는 거고,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좋죠.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브라질, 콜롬비아, 뭐 과테말라, 에티오피아를 볶게 되면 얘로 블렌딩을 한 거를 놓게 보면 생산성이 좋아지죠. 한 번에 끝낼 걸 후블렌딩은 네 번을 해야 됩니다. 네번 해야 되고, 그렇죠? 생산성이 좋아지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약간 균일해요. 균일성이 있어요. 약간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블렌딩을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어떤 균일성과 또 맛의 보강함, 그리고 풍부한 맛,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감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선블렌딩을 하는 이유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 균형감이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것하고 대치가 되냐면 입체감하고 좀 해결, 입체감하고 좀 이렇게 상반이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약간 특색 있는 콩을 원한다면 후블렌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두개 중에 골라라 그러면 이제 선블렌딩을 해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선블렌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선블렌딩 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가 조금 있어요. 후블렌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매장이 있거나 아니면 단종으로 어디 납품하거나 이럴 경우에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를 단종으로 볶아가지고 이걸 소비할 수 있으면 뭐 후블렌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대신에 이런 채널이 없으면 무조건 이제 선블렌딩 하는 게 생산성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블렌딩을 했을 때 이렇게 염려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게 트러블이 생겨. 트러블이. 그래서 그 트러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자, 내가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를 했어. 근데 내가 강배전을 해. 강배전. 중강배전을 해요. 중강배전. 이네 개를 콩 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중강배전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내가 열풍식 좀 열풍의 비중이 강한 로스터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브라질. 요놈이 좀탈 수가 있어요. 그죠? 요놈이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열풍식 로스팅을 사용을 하거나 열풍 비중이 강한 로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놈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놈을 아예 로스팅을 해서 지우든지 아니면 따로 로스팅을 해요. 브라질만. 예. 요건 해결됐죠. 예. 근데 전두복 사열을 많이 사용하는 로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조금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강제 약배정. 중배전. 내가 중배전을 하기를 원해.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골고루 익지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약간 이게 특색 있는 에티오피아를 썼어요. 커머셜하는 게 아니라 요놈을 조금 부각시키고 싶어. 그럼 요놈도 빼요. 요놈도 빼. 예. 요 따로 로스팅을 해요. 요놈하고. 예. 따로 로스팅을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썼어요. 요놈도 문제가 생겨. 요놈은 따로 로스팅을 해. 그리고 로브스타 조직이 좀 로브스타 요놈도 따로 로스팅 너무 예외가 많아졌습니까? 네. 중강배전에서는 상관없는데 요렇게 중약배전 배전들을 좀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요놈 세개 따로 로스팅을 해라고 후블렌딩을 해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멕시코가 됐든 온두라스가 됐든 탄자니아가 됐든 케냐가 됐든 뭐, 과테말라가 됐든, 뭐, 다 그냥 해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하십시오. 자, 이렇게 특색 있는 거, 조직과 밀도가 좀 다른 애들, 그런 애들만 따로 빼서 로스팅해서 섞어주고. 대표님은 선블렌딩을 하십니까? 후블렌딩을 하십니까? 저는 선블렌딩도 하고 후블렌딩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선블렌딩은 어떨 때 선블렌딩을 하세요? 선블렌딩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생산성을 높일 때 네. 또는 그저 후블렌딩에서 블렌딩에 들어가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선블렌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나쁘지 않네? 그러면은 선블렌딩을 하는 스타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선블렌딩 사례를 한번 알려주세요. 선블렌딩 사례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시그니처 블렌더라고 콜롬비아 50%, 콜롬비아 50%, 브라질 30%, 브라질 30%, 에티오피아 20%, 에티오피아 20%. 네, 요 블렌딩 저기 비율이거든요. 네. 요 포뮬러로 저기 선블렌딩을 해서 결과를 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생두로 먼저 블렌딩을 해버리는 거죠. 생두 블렌딩을 미리 블렌딩을 하고 블렌딩을 해서 최적의 그 생산성이 좋게 만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1kg, 1kg 네. 포스트 블렌딩 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강의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약배전. 에티오피아. 네. 뭐 에티오피아에서 정말 향을 살려야 될 뭐 내추럴이라든가 이런 거 향을 살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약배전에서 향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배전 이상 가야 되는 애들은 같이 섞여버렸을 때, 완전히 그, 이제, 선블렌딩 해버렸을 때, 잡을 수가 없잖아요. 향과 맛을 극강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내추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 케냐, 뭐, 요런 블렌딩을 했을 때, 과테말라하고 케냐는, 중강대전 쪽으로 가잖아요. 거의 입학 직전까지. 뭐 터지면서 배출하든가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파 터지고 거의 한 온도로 얘기하면 10도 전후고 시간으로 얘기하면 1분 30초 선 왔다. 거기 그 선에서 빼줘야 되니까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중배전으로 하고 과테라 케냐를 약간 중강배전으로 했을 때 네. 이걸 두 개를 섞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럴 때만 필요에 따라서 후블렌딩을 하고 그러면 한 비율이 80대 한20 정도 되네? 거의 저는 네, 선블렌딩 후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선블렌딩을 할 것인가 후블렌딩을 할 것인가 이제 뭐 결국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선블렌딩 하라고 합니다. 선블렌딩을 하고 후블렌딩 하나, 선블렌딩 하나 맛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블렌딩을 하는 이유가 첫째가 이제 맛을 보강하려고 그러죠. 맛을 보강하고 그 밸런스를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맛을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바닥을 만들고 중간을 만들고 위에 맛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어떤 다각화 시키기 위해서 이 블렌딩이라는 걸 하는데 이걸 미리 콩을 다 섞어서 로스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 볶은 후에 그걸 다시 섞을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본인이 매장을 갖고 있을 때 그 단종을 갖고 있을 때 단종을 로스팅을 한다 그러면 단종을 다 로스팅 한 다음에 이 단종을 팔 수 있는 어떤 유통 통로가 있거나 샵을 가지거나 아니면 온라인 판매처가 있거나 단종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유통 채널에 있을 때는 후 블렌딩을 생각해 봐도 돼요. 어차피 따로따로 볶아서 이제 섞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선블렌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선블렌딩을 하게 되면 이점이 후블렌딩 하는 이점보다 더 많아요. 그게 더 커져. 그러니까 생산성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생산성도 문제가 있고 생산성도 그렇죠. 생산성이 큰 문제죠. 세 배치를 세 개를 볶아 가지고 세 배치를 해야 될 것들을 그냥 한 배치로 끝내니까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는 거고 생산성 문제가 가장 크고 이 두 번째는 이거보다 저는 더 크게 선블렌딩을 해라고 하는 게 어떤 맛의 어떤 균일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블렌딩이라는 게 맛을 보강하고 또 이거를 균일하게 만들고 어떤 통일감 그렇죠? 통일성 있게 그렇죠? 또
어떤 한 덩어리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후블렌딩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맛의 캐릭터는 약간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블렌딩의 어떤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그 로스팅 과정 중에 어떤 콩들과의 서로의 어떤 이렇게 섞이는 게 있거든요. 교합이라는 게 있어요. 드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콩이 이제 섞이다 보면 이제 수분이 교환이 되고 어떤 수분이 교환되면서 어떤 화학적 성분들이 서로 간에 어떤 서로가 이게 수분도 보완이 되고 그 보완이 된다는 건 수분이 적은 콩하고 또 수분이 좀 있는 콩하고 섞였을 때 어느 정도 로스팅 단계에서는 이제 수분이 배출될 때그 만약에 이제 열풍이 아니라 전도 복사열을 조금 사용하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수분이 많이 갇히게 되면서 수분이 서로 교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 복사열을 많이 사용하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선블렌딩이 훨씬 유리해요.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블렌딩을 하기로 했죠. 선블렌딩을 하기도 하고 마음 편한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만 좀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를 볶았을 때이세 가지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시는데 이걸 볶았을 때 어떤 좀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선블렌딩 했을 때 애로사항?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큰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예예. 이렇게 했을 때 네. 애로사항 없고. 했을 때큰 애로사항은 이게 이제 좀 없었던 것 하나하나 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로스팅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입학 직전. 입학 직전. 예. 라이트 로스팅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예. 중강배전으로 중배전에서 강배전. 네. 그죠? 중강배전. 에티오피아를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이때부터 시다모. 시다모. 네, 시다모 G2. 시다모 G2. 네. 시다모 G2 레츄럴. 이런 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게 좀, 시다모 자체가 어떤 특색 있는 콩이 아니라 약간의 부족한 산미를 보강해 주기 위해서 얘를 첨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약간 약배전 좀 포텐셜이 있는 에티오피아 콩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포텐셜이 있는 에티오피아를 케냐,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이렇게 볶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왜? 얘가 지 기능을 못해 중강배전까지 가버리면 얘가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스팅도 마찬가지지만 이 블렌딩에서도 저절로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칙대로 돼. 원칙대로.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 브랜딩이라는 거는, 케냐, 과테말라, 에티오피아를 세 개를 다 추출을 해. 예를 들어서, 추출을 해요. 세 개를.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섞어. 그게 이거예요. 후블렌딩.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추출한 다음에 이걸 섞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블렌딩을 만약에 후블렌딩으로 블렌딩 레시피를 잡거나 할 때는 각자 콩을 다세 개를 볶은 다음에 로스팅 포인트를 다 달리해서 볶은 다음에 추출을 해서 그걸 섞어서 후블렌딩을 잡으시면 돼요. 예, 캐릭터 그런 강한 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생산성 이런 케이스는 생산성에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선블렌딩을 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마음 편한 로스팅 지금부터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마음 편한 로스팅. 선블렌딩을 하자. 선블렌딩을 하자. 프리블렌딩을 하자. 프리블렌딩을 하자. 자, 아무 콩이나 다 불러보세요. 브라질, 콜롬비아, 케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뭐, 로브스타? 인도네시아 아니죠? 인도네시아도 만델링. 만델링. 인도. 인도. 인도는 저거 갑시다. 로브스타. 카피로얄? 아, 카피로얄. 카피로얄. 또,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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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두라스. 온두라스.
자, 결론 얘기하면, 예. 예. 얘는 다 바꿔도 돼요, 그냥. 다. 아, 중간에 있는. 얘들은 다 바꿔도 돼요. 네. 얘는 상관없어. 그리고 브라질을 얘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얘가. 열풍식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조직이 약합니다. 이놈이 자꾸 튀어. 그래서 이제 뭐 프로바시나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얘를 좀 빼는 경향이 있어요. 얘가 좀 문제를 얘가 좀 빨리 진행되니까. 예. 그리고 얘 빼놓고 열풍식 열풍 비중이 많은 것들은 트러블이 요놈에서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그냥 볶아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브라질만 따로 볶아서 네. 네. 선블렌딩을 원칙으로 하되 브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가 열풍의 비중이 많은 로스터다. 그럼 요 놈을 좀 빼. 로스팅 머신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빼야 되나요? 그런 게 좀 편해요. 왜냐면 이제 수분기가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타는 현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복사열을 쓰는 애들은 그래도 브라질, 콜롬비아 두 개를 볶아도 크게 트러블이 안 나오는데 요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블렌딩 할 때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볶아도 돼요. 모든 게 가해. 자, 그럼 요놈 있죠, 세 개. 만델리는 사실 집어넣고 볶아도 되는데, 이놈도 만약 시간이 된다, 그럼 요놈도 좀 빼세요. 얘 빼놓고 밖으로 나갈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브라질, 카피로얄, 에티오피아, 만델린, 얘는 밖으로 빼요. 따로 볼까? 아까 근데 단. 얘가 별로 특색이 없다.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신맛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저가의 에티오피아다. 그럼 얘는 중간 배전 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상식적으로. 문제가, 얘는 이 조직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들은 빼고, 맛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들은 빼. 여기다 놓을게. 얘도 조직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들이 로브스타. 로브스타, 브라질만 빼. 한번 넣어봤다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빼요. 문제는 항상 요놈에서 일어나. 문제는 항상 요놈에서 일어나. 문제는 항상 요놈들에서 일어나. 예. 너무 예외가 많나? 그래서, 만약에 2차, 뭐, 까지 들어갔다. 2차 들어갔다. 2차 중반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좀 해도 괜찮아. 해도 상관없어. 예. 2차 중반까지 들어갔다. 그럼 요 놈 들어도 해도 상관이 없어. 예. 근데 이제 조금 앞으로 땡기겠다. 10% 갔다. 그럼 빼면 됩니다. 예. 됐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